올라가요. 만산. 가을이다, 가을. 여기서 응? 뭐? 빛이 나네. 정체?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찍어주시죠. 고고. 올라가세요. 갈까요? 청춘산악회 꾸조시 GPS 활용대 위치를 알려요. 산나무 산 검색 119 안전한 소방 금당 사석탑 마이산 전통 문화 체험 전시관 짓고 있구나. 이쪽은 금당사 템플스테이. 벚꽃길을 걸어갑니다. 최단 코스 가는 중. 아, 그래. 내려올 때 천천히 다시 보자. 어디로 갈까? 계단으로 가볼까요? 데크길로? 아이고, 여기 봐. 여기 오는데도 힘이 드네, 이제.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어우. 이게 여기 비, 여기. 휠체어 도로가 있어. 휠체어도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드라마 촬영지? 마이산에서? 이거. 기억난다. 마이산 욕구들은 봤지. 아, 오늘 약간 안개가 많이 폈다. 아, 옛날에 여기까지 걸었는데도 참 힘들었는데. 어설피 마이산 보이나요? 아직 안 보이죠? 가보겠습니다. 봄이 오면 참 멋지겠죠? 멋지지. 아,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이네요. 우리 배는 현존이 있고요. 새소리 좋고. 아, 세월이 아주 그냥. 마이산 야영장 일반인 가능. 기본 2만원, 1인 3천원 추가. 이거 괜찮다. 몽골 텐트도 있고, 숙소도 강의실, 세미나하기 딱 좋네. 화장실 도보 1분, 탑승 도보 10분. 많이 왔다. 최단 코스 가는 중. 달력, 담낙당 할입. 3위당 김씨 부부 유지. 아, 이런데 예전에 다 갔다 왔었는데
여기는 마이산탑 지오트레일. 나는 부부공원을 돌탑 참장. 오, 이런 게 있구나. 아유, 잘 만들어 놓으셨네. 여기 하트로 지나가 볼까? 어떻게 이렇게 하트로 지나가 볼까? 근데 여기 화장실이 여기 바로 옆에 있구나. 화장실 들어갈까? 여기서 저쪽 지오 트레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와, 깊은 숲속이다. 멋있다. 오, 예뻐. 마이산 이야기. 아득한 옛날 두 부부 신이 지상에 내려와 살고 있다. 이제 등천할 때가 되었으니 오늘 밤에 떠날 채비를 합시다. 부부 신이 등천할 때는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되었기에 남편은 밤에 떠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인은 새벽에 하자고. 할 수 없지. 새벽에. 그러나 그 시각에 물길로 나온 부지런한 안악이. 아, 어머, 어떡해. 그래서 들킨 부분은 그대로 산이 되고 말았대. 처마 서방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나. 아이고. 청실 배나무 천연기념물 제386호. 맞죠, 이거. 하늘로신 역고드름. 금당사의 고려시대 탑인데 아까 보고 왔죠? 금당사의, 아, 이거 보고 해야 되는구나. 괴불탱이. 사샤철 웅장한 햄머로 쓰시고 있다. 그렇구나. 그냥 찾기. 얘길 끝, 지오 트레일. 얘길 끝에. 와이산이 보인다. 그래. 어머나, 새벽에 갈려 떠나려다 못 떠났어. 허허. 아쉽구만. 우와. 저 안개 어쩔게요. 조금 남아있네, 능소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네. 아, 능소화. 능소화가 두 줄이 있는데 꽃은 조금 남았네, 조금. 대웅전 오방탑 산신각 영신각 종각 뒤로 쭉 가서 가야겠다. 전라북도 지방 기념물 제35호. 오, 날씨가 오네. 내려올 때는 좋지 않을까? 저 구석구석 저거 어떻게 저걸 해놓으셨지? 뭔가 옛날 여기서 그거 봤는데 거꾸로는
엿고드름. 꽃이 진다고 들린 적 없다. 아, 멋있네. 1.6km 왔구나. 가장 높은 천지탑에서. 와, 진짜 여기는 있다. 여기를 둘러보고 이제 마해산 봉우리로. 아이고, 이거 태풍 피해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멋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도. 자. 아, 저쪽으로 만나시는구나. 여기는 대웅전과 산신과 천지탑. 지금 천지탑을 봤고, 여기는, 와, 산신과. 산신. 어, 깜짝. 할아버지. 죄 지은 게 많은가 보다. 놀라는 거 보니까. 죄 지은 게 많아. 죄가 많아요. 대웅전. 안녕하세요. 맞아요. 아유. 조심스럽게 다녀야겠어. 진짜로. 이거 정말 조심해서 다녀야 돼. 여기 1985년에 심은 능수화가 완전 큽니다. 줄기가 약삭다, 얼간다. 야, 능수화 1985년에 심으셨대. 저울로 가야 되는구나. 저쪽으로. 저쪽으로. 해가 등지고 있구나. 저 뒤에. 탑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오. 네, 알겠습니다. 손대면 안 되겠죠? 아, 여기 사철나무도 오래됐다고 합니다. 아, 예쁘다. 저기. 이감령 처자존요. 그러시구나. 이따가 날씨 좋으면 한 번 더 찍어야겠다. 마해산. 가는 길. 출발해 봅시다. 얼마나 가야 되나? 복도.
마이산 타포니. 이게 타포니. 커다란 구멍. 벌집처럼 생긴 거. 엄마, 우와, 여기서 보이는구나. 와, 여기 청소차도 멋지다. 백일홍이 잎을 다 색깔별로 폈다. 인수자. 우와. 뭐가도 있네. 토종반이 벌써 떨어졌네. 성질 급한 단풍님. 와, 여기 가파르기가 보통이 아니네요. 근데 아직 더 와야 돼. 이게 마지막 깔딱고개인 것 같아. 마이샤. 저 문필봉 저기가 멋있구만.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어. 최단 코스 가는 듯한. 체력이. 아, 힘들어, 힘들어. 빨간 단풍 안녕. 와. 아,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아, 450m 더 가면 되나? 아, 450m. 또 가. 또 가, 또 가, 또 가. 너 힘든 걸 먼저 하자. 아, 계단이 끝난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이 길을 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나는. 아이, 쓰레기 좀 버리지 맙시다. 50m 더 가면 안마아부이 안마일봉이 보일 거예요. 하, 힘들어. 시원하다 근데. 아, 여기 또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450m야. 아,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천왕문에서. 다시 올라오도록 나는 안마이봉으로 가겠습니다. 내 심장소리 들리나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 450m인데 아, 계단 천국이. 계단 천국. 아이고 가파라. 아, 이
이쪽 내려가는 길, 이쪽에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 아, 힘든다. 마지막 갈다. 휴휴휴. 우와, 멋있나 보다. 숨 많이 봄. 아직 다 못 갔어. 마지막 너덜바위. 너덜바위가 아니라 그냥 돌계단이네. 계단도 아니야. 산속에서 먹는 파프리카. 달다. 진짜 달다. 야호. 귀여워. 어짜. 좀만 더 가면 되겠다. 450m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우쇼쇼쇼쇼. 아직 남아있는 계단들.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아, 진짜 징하다. 안마의봉 만나는 게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안마의봉 정상.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전망대로 한번 가볼까? 전망대 내려올 때 가볼까? 전망대는 내려올 때도 가고. 우와, 여기 화엄굴. 이야, 멋있다. 마이산 화엄굴. 어디? 아, 저기 보이네. 화엄굴 숨마이봉 150m 지점.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저기 여기 화엄굴이네. 와, 장난 아니다. 이 안마이봉 정상으로 고고씨. 진짜. 아, 근데 풍경은 너무 좋다. 4.5km 같은 450m.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 왔나 보다. 아니, 못 잤어. 안 그래? 그죠? 잘 들고. 아니, 시트해도 괜찮아. 왜? 울렸어. 아니, 괜찮아. 아, 저요? 여기 전망대가 또 있네. 그래서 여기를 자꾸. 아, 여기 이렇게. 이걸 몰랐네. 어우, 여기 좋네. 아우, 여기가 좋다. 여기가 더 좋은데요? 나 아까 이쪽으로 왜 자꾸 가시나 했네. 몰랐네, 이걸. 아, 이쪽에서 만나신 거죠? 네. 아, 아까 맞아. 와, 여기 아. 멋있다. 이, 여기를 안 봤으면 후회할 뻔. 계속 오면서 이렇게 계속 보이더라고. 저기랑 아, 아, 저 금. 예. 네. 야, 지금 저 비로 뭐? 저기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야? 저걸 다 걸쳐가지고. 대단하시다 진짜. 저 금 색깔. 저리 안 보이네. 금 색깔 저거 아니에요? 저요. 금 색깔 지금. 아, 절로. 응. 절 빙 들렀어. 아, 이야, 대단.
실배나무. 배나무. 실배나무의 변종이 재작년 지난 음수서. 650년 이상. 천연 기념물 지정이 됐네. 아, 100년 됐어. 어, 물고기 밥 주면서. 물고기 엄청 크다. 어, 물고기가 엄청 크네. 때리 없다.